해당 가격이 125만 원 정도 하니까요. 투조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균일하죠. 균일하고 디스크 현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눈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. 하나에 최대 130화니까 조명만 1kg가 넘어요.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바로 설치가 됩니다. 애니멀로 TV 그 마린코스트에 있는 조명편인데요.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장님 한번 얘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한번 돌아볼까요? 네. 아, 이거 나스. 네, 이거는 이제 나스 조명이죠. 네.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냥 바 타입의 조명이고요.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는 산호들 보면 그냥 기본적인 LPS들하고 이런 스타플립이나 레더들 다 잘 하실 수 있어요. 네. 이게 지금 석자 수준? 네, 세자고요. 석자. 지금 두 대 쓰고 있는 거예요. 한 대는 아니고 두 대. 아, 두 대. 그래서 전체 광량으로는 한 60W, 70W 정도 되는 거예요. 옆에 한번 옆에. 옆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조의, 산호의 형태는 비슷해요. 구성은. 그리고 이 조명은 레이저라는 제품이고요. 현재는 이제 레이저 X로 바뀌었고, 이제 레이저 X가 신형이고, 이거는 구형 레이저입니다. 지금 저희가 사용한 지 8년이 넘은 거거든요. 뭐 잘 되고 있어요. 네. 내구성이 굉장히 좋네요. 8년이. 일단은 뭐 LED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이에요. 네. 소모품이고 보통 이제 만 시간 정도가 기본 수명인데 그러니까 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조명이 갑자기 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저항값이 커지면서 조명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.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제품은 8년 정도 쓰고 있어요. 실은 이게 100% 수준이죠. 와. 근데 이렇게 세게 쓰시면 이제 산호 다 타요. 네. 어, 탄다는 말씀은 네. 연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연산호 타죠. 오. 이걸로도 되는데 네. 아까처럼 센 조명을 주면 당연히 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조명이 가진 게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밖에 못 쓴다 해서 되게 아깝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가변폭인 거지 산호가 이만큼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런 조명들은 예를 들면 아크로코라를 한다 라면 시도해 볼 수 있겠죠. 키울 수 있겠죠. 방향을 올릴 수 있으니까. 네. 자, 다음은 제가 아는 조명 하나 나왔네요. 네. 캐실 조명인데 네. 캐실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캐실은 뭐 사실 FO에는 캐실이다 라는 이제 어떤 나름의 그게 있죠. 가장 우리가 실제 정말 깨끗한 바다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. 캐실은 산호는 안 된다. 근데 그건 아니에요. 네,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크로포라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일반 산호를 키우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. 캐실도 문제 없고. 네. 그래서 지금은 고기를 키우는 수조기 때문에 좀 화이트 톤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톤은 또 바꿀 수가 있고요. 이제 예.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오펙 아틀란틱 이고요. 네. 네, 요즘에 뭐 핫한 것 같아요.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. 저희 오펙 네. 쓰고 있는 거. 네. 저희 이거 달아놓은 지 거의 1년 됐는데 네. 네,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조명들 다 써봐요. 네, 제가 써보고 일장일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데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LED 중에 가장 T5 느낌을 잘 구현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렌즈의 특성일 텐데 네. 빛이 수조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균일하죠. 네. 균일하고 디스코 현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눈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한 1년 써보니까 뭐 산호도 잘 되는 것 같고 얘도 좀 비싸죠 근데 네. SPS도 잘 되고 SPS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SPS가 잘 된다는 조명이 일반 산호가 안 될 이유는 없어요. 아. 네. 근데 일반 산호가 잘 되는 조명은 SPS라는 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. 조명이 아까 저 너무 강하면 연산호랑 LPS 탄다 그랬잖아요. 네. SPS랑 연산호랑은 같이 원래 한 어항에 할 수가 없게 힘들겠네요. 아, 자체가. 그렇죠. 그러니까 기본 SPS를 네.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면 네. 일반 산호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너무 하드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. 조명뿐만 아니라 수류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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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S 전용 수조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라디온 네. 지포 프로죠.
D4 프로가 지금 3대 달려있는 수조고, 네. SPS 전용으로. 어, 네. 굉장히 큰 수조인데. 뭐, 이 조명은 뭐, 다들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, 네. 뭐, 그 조명의 끝판왕 중에 하나고, 이제 뭐, 라디온 같은 경우는 대단 가격이 125만원 정도 하니까요. 네.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구성 자체가, 거치대도 다 별매예요, 애들은. 네. 다 별매라서 이 구성 자체가 지금 거의 400만원이 넘어갈 거예요. 조명 구성만. 네. 근데 확실히 아까 오픽 제품이 눈이 편하네요. 네, 그런 차이는 있어요. 네, 눈이 확실히 편합니다. 그렇죠. 실제로. 그러니까 얘도 눈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. 아. 별도의 디퓨저가 있기 때문에. 아. 근데 이제 다 별매인 거죠. 네, 그런 게. 디퓨저가 네. 그냥 조명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고, 대신에 오팩을 가지고 이 느낌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. 아, 네. 네. 그러니까 그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, 예. 네. 그래서 조명을 자꾸 바꾸시게 돼요. 좀 이거 하다 보면, 질리시다 보면. 예, 그렇죠. 좀 더 다른 느낌을 원하시게 되고. 근데 뭐 좋은 조명이면은 뭐 분명합니다. 예. 사실 이 조명의 높이 자체도 일종의 필터예요. 그러니까 조명이 가까운 거하고 높은 거하고 실제 산호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. 조명 값을 세게 놓고 수면하고의 거리를 벌려주는 방법이 있고, 조명이 약한데 수면하고 가깝게 세팅하신 방법이 있고,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나스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하고 붙어있어도 큰 문제가 없죠. 근데 조명이 세면 셀수록 수면하고 붙었을 때 이 산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려주는 거죠.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. 이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?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잘 없어요. 안에 산호 구성이랑 다 다른데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해보시면서 계속 미묘하게 튜닝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. 그래서 저희가 뭐, 기본적인,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생각보다 약하게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산호가 탈 수 있으면 생각보다 탈 수 있어요. 어, 지금 이 조명은 이스리얼이라는 제품이고요. 맥스펙트. 네. 네. 레이저가 나온 맥스펙트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의 조명이고요. 뭐 유닛 형태의 제품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1700수조고 저희가 4대를 사용을 하고 있죠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블루 발색을 위해서 웨이브 포인트 블루 LED를 추가 장착을 했고요. 네. 와. 요거는 뭐 다른 거 없이 네. 그냥 블루로 된 바 타입 조명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. 어, 기본 LPS도 잘 되고 있고요. 지금 얘는 몬티거든요. 몬티? 네, SPS인데 네. 몬티도 잘 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뭐 아,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어? 그냥 LED 바에다가 높이도 꽤 떨어져 있는데 네. 그렇죠? 저 조명 사실 약하지 않아요. 웨이브 포인트? 네, 웨이브 포인트인데 저게 파워 LED이기 때문에 아. LED의 소자 자체가 하나 1W짜리 소자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면에 가깝게 놓으시는 것보다 좀 띄워 놓으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그게 뭐지? 네, 이건 이스리얼인데 네. 지금 여기는 좀 제가 실험을 한 거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조가 하나로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명을 쓰고 있고 아, 선수조가 같습니다. 네, 같은, 아. 같은 물이에요. 네. 같은 물이고 이쪽은 좀 밝고 이쪽은 좀 어둡죠. 네. 그래서 이쪽은 이스리얼이 지금 총 8대. 와. 8대면은 얘가 하나에 최대 130W니까 조명만 1kg가 넘어요. 1kg? 네. 그리고 이 조명도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해도 대당 한 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8대면 400만원 정도 되고 네. 여기 따로 이제 구조를 또 만들어가지고 네. 천장에 박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이래저래 신경은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쉽다. 아 결과적으로는 아 좀 애정이 있어요. 좀 애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네. 결과가 아주 베스트인 것도 아니고 네. 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가급적 많은 제품을 쓰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써보려고 하죠.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웨이브 포인트를 쫙 걸었죠. 와.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의 바로 설치가 된 거고 얘는 8개의 이스리얼 유닛으로 설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조명의 가격으로 비교해보자면 쟤는 저기가 400만원 정도 되고 얘는 이게 한
200만 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반값이죠. 이제 이쪽이 관리가 필요하니까 네. 일부러 최대한 띄워놓은 것도 있어요.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. 그래서 결국 같은 물과 같은 이제 상태인데 조명 지금 다른 걸 쓰셨는데 네. 만족도나 이런 생각하신 거는 좀 어떠신지? 그냥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돈 따라가는구나. 내가 쓴 돈만큼 그만한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확실히 엑스펙트 저게 이지리얼 낫다. 당연히 이거보단 저게 낫죠. 네, 당연한 거죠.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저거보다 더 비싼 게 있기 때문에 네, 저것도 약간 또 아쉬움이 또 있는 거고. 관리를. 네. 자, 지금까지 마린코스트에서 수조별로 어떤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BK 네, 마린코스트였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